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학을 사주 팔자를 볼 때 이제 운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운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크게 내가 좋은 운 그리고 나쁜 운 이제 자기 사주에서 이제 우리가 운을 가지게 되죠. 자기 사주에서 좋은 운 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쁜 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쁜 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역학 공부를 뭐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역학 공부를 뭐 좀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글 기언 니언 뒷글 리얼 이거보다도 뭐 갑을 병정 뭐 자축인묘 이제 이 글자를 더 잘 외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이런 데 소질이 있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제가 역학을 이제 쭉 배우고 그다음에 좀 이제 어른이 돼 가지고는 근데 또 이걸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이제 강의도 나가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강의 나가고 뭐 백화점 문화센터도 강의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직업이 꼭 한 개만 있으란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직업이 뭐 두 개 세 개 해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투잡이 뭐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투잡, 쓰리잡, 뭐 포잡까지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역학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학 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운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제 운은 좋은 운, 나쁜 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결정짓는 거. 실제 자기 사주에서 좋은 운도 없고 나쁜 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좋게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그걸 결정짓는 거는 도대체 어디가 기준점인가 하는 걸 오늘 이제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역학은 저기 원래는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없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하려고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기준점. 그 기준점이 바로 대운입니다. 대운. 이제 큰 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학에서 좋은 운과 나쁜 운을 결정 짓는 것은 바로 대운이다. 이제 자, 요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대운이 모든 대운은 이제 이렇게 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월 똑같은 게 있죠. 갑신 돼 있습니다. 이제 월에서부터 이 사람은 지금 남자니까 역행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운은 이제 순행을 할 수도 있고 역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이제 대운이 역행을 합니다. 10살 때는 이제 그 개미 대운에 이제 지금 들어간 거죠. 20살 때부터는 임오 대운에 들어가고 30살부터는 이제 신사,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해서 쭉 대운이 갑니다. 현재 자기가 이제 어떤 나이냐? 이 사람은 지금 75으로 돼 있죠. 그러면 70에서 70, 80요 사이에 정축 대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축 대운. 그러면 여기에 돼 있죠. 정축 대운에서 시신이 뭐고 기신이 뭐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가 사실 정해줍니다. 이제 요 시신 기신을 정해 이제 이게 이제 시신과 기신은 일정한 법칙에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이제 시신 기신이 이제 다른 거는 거의 다 정확합니다만은 요 토일 때 여기에 무토기토 토일 때하고 요 밑에 토가 나타날 때는 이상하게 시신 기신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 갑월이나 병정, 경신, 임계 이제 정상적인 오행이 나타날 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이 시신 기신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토가 아닐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토가 아닐 때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토일 때만
안 맞는 그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는 이제 뒤에 통변에서 설명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아, 대운은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난 자기 사주가 사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육신들을 가지고 있죠. 그 육신들이 이제 내가 현재 어떤 대운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 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짓는 기준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기준점이 바로 대운이다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대운은 큰 운을 이야기를 하고, 보통 대운을 한번 왔다 그러면 기본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내 사주에 있는 이 운들, 그 다음에 내가 10년 동안 만나는 해운들, 10년 동안 만나는 월운들, 이게 내한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점이다. 그 기준점이 바로 대운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운에 대해서 아까 순행을 한다, 역행을 한다, 뭐 그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거는 저희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죠. 저희들 그 350시간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 보면 여기에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초급반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운명과 대운이라고 돼 있죠. 요 부분 저 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가 돼 있죠. 자. 각자 한해는 이상하게 좀 초라하고 뭔가 이 차도 진행하는 게 이제 그거 찾는 방법만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자, 요렇게 이제 요 대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초급반 운명과 대운 요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봐야 돼요. 열심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응용편에 보면 여기도 이제 대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운은 자, 여기입니다. 요거 1년 신수 있죠. 1년 신수. 그러니까 1년 운세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때 요 1년 신수를 가지고 이제 1년 신수를 볼 때도 사실은 대운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운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1년 신수 이제 6번에 보면 1년 신수 이제 1년 운세를 보는 거죠. 이제 거기에 요 1년 신수를 보는 것도 전부 대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대운을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초급반에 이제 그 운세와 대운 설명한 강의 한 시간을 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반에 나오는 이제 1년 신수 1년 신수 보는 거 한 시간 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신수 특강이 5시간이 돼 있습니다. 5시간. 그래서 이제 초급반 대운 설명인 거 기초 1시간, 그 다음에 응용반에 1년 신수 1시간, 그 다음에 1년 신수 특강 5시간짜리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7시간이죠. 요거 다 보는 거 이제 총 7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천지동, 천지압, 천지충 요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볼 때 같이 공부를 해놓으면 좋죠. 그럼 여기까지 합하면 이제 9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초급에서 이제 초급반에서 대운이 도대체 뭐고 왜 순행을 하고 왜 역행을 하는가 그리고 또 대운이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대운이 1년 운세를 볼 때 제일 많이 응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반에서 1년 신수 1시간 그다음에 1년 신수 특강 5시간 이게 전부 연결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역학은 사실은 하나를 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가 풀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역학은 앞에 것도 알아야 되고 뒤에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뒤에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학은 연결의 학문이다. 연결되어 있다. 앞에 거, 중간 거, 뒤에 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역학쌤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를 다 참 잘하세요. 제가 그 기존에 이제 역학 강의하시는 분들 걸 이제 가끔 제가 봅니다.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그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그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역학은 앞에 거, 중간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 기존에 역학 강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강의가 이제 왜 350시간이냐? 왜 이렇게 많으냐?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하느냐 이러는데 그냥 앞에 거 뭐 설명 어정어정 하다 보니까 이제 100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중간 거 어정어정 설명하다 보니까 100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뒤에 거 어정어정 설명하다 보니까 150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50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많겠죠. 내가 아는 걸 굳이 뭐 여러분들이 또 그걸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역학 공부는 중요한 게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나는 많이 안다. 아는 것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른다. 모르는 걸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역학은. 그래서 알 거 다 알고 넘어가야만이 역학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한 특정한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세 파트가 있으면 이제 특정한 부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근데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역학의 그 좀 특수한 그런 특징입니다. 이제 일반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산수 같은 경우에는 덧셈 원리를 알면 덧셈이 됩니다. 이제 뺄셈 원리를 알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 뭐 방정식 여러 가지 미분 적분 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가 다 됩니다. 그런데 역학은 연결된 그런 학문이니까 내가 뭘 하나를 안 돼가지고 그게 풀리지는 않죠. 앞에 거, 중간 거, 뒤에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운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내 하나만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꼭 그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1년 신수 요거 요 천지동 합충 요거는 뭐 예외적인 거니까 지금 하셔도 되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1년 신수 요 5시간 이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초급에서 나오는 대운 그다음에 전문 응용반에서 나오는 응용편에서 나오는 이제 1년 신수 1시간 요거 5시간 요렇게 꼭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1년 신수가 그냥 이러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풀립니다. 신기하게 요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운이 어떻고 이런 걸 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대운. 대운은 결국 기준점이다. 대운이 뭐 어떻게 운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운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일련 운세들 그리고 그 대운에서 만나는 그 육신들 자기 사주에 있는 육신들 그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를 결정짓는 결국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좀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대운은 이제 1년 신수를 보는 하나의 그 이 꼭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대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1년 신수를 금방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